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요, 내일 낮에 구속전 피의자 신문을 받는데요. 저녁에는 계획된 공연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구속이 되면 공연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관객들은 뭐가 되는 건가요? 이처럼 공연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김호중 씨는 책임을 지고 싶고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하는데요. 그토록 책임과 약속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왜 자신의 범법 행위는 책임지려 하지 않았는지,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사회와의 약속은 왜 안 지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9월 23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